여러분, 이제 곧 추석입니다. 추석이라는 글자만 떠올려도 너무너무 행복한 분들도 있겠지만, 추석이라는 말만 떠올려도 한숨이 저절로 펴지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죽하면 추석과 설날 같은 명절이 지나고 나서 받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명절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항상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 나 차라리 지내지 말자 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럼 추석에는 꼭 차례를 지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인터넷에 차례상이라고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차례상이 무엇이다? 라고 검색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걸 보고 생각했어요. 이 차례상 이거 누가 정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차례의 이 차는요, 우리가 차를 마실 때 그 차를 의미합니다. 즉, 차례라고 하는 것은 차나 술을 들이면서 예의를 갖추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일에 올리는 기제사와는 다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례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조상에게 와, 새로운 해가 왔어요. 와, 진짜 이번에 추수가 잘 됐네요. 그것을 알리는 의미로 때마다 나오는 곡식이나 과일을 간단하게 올려서 예의를 갖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날에는 떡국 정도, 그리고 추석에는 뭐 송편이나 술, 뭐 이런 정도, 과일 몇 개, 그냥 이렇게 간단히만 차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동육서, 홍동백서 이런 개념들은요, 사실 정말 나중에 나온 개념이고요. 제가 유교예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오동육서, 홍동백서대로 차려라, 차례는 이렇게 지내라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특히 오동육서라고 하는 건요, 바다가 동쪽, 그리고 육지가 서쪽에 있는 중국의 관점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랑은 약간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교의 대표적인 예서인 뭐 주자발이나 국조오리를 보더라도요, 이거는 절대 무조건 차례상에 차리면 안 돼. 야, 이건 무조건 있어야 돼.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구할 수 있는 간단한 과일을 올릴 것이라는 아주 간단한 규율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상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 거창한 차례상을 지내게 됐을까요? 이건 기제사와 헷갈려서 그런 혼동이 나온 것 같습니다. 기제사상은요, 사실 나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살아계셨을 때 못했던 효를 지금이라도 다하자라는 의미에서 조금 기제사상은 풍족하게 차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요. 이게 전해지고 전해지면서 기제사상과 차례상이 혼동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혼용이 결국 지금의 지나친 차례상을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차례상을 준비할 때는요, 가가례라고 해서 각 집안의 사정에 맞게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 아주 간단하게만 차려도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막 이런 음식을 준비해? 이런 피자를 준비해? 치킨을 준비해? 아 진짜 이 배은망덕 이런 종교가 약간 아니었고요. 현실적으로 각 지역 사정 그리고 그때의 어떤 풍년 흉년 그리고 각 집안 사정에 맞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전 조상들은요, 돈이 없고 집안이 흉년이라서 힘드니까 그냥 물에 밥 하나 놓고 그냥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차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집 상황에 맞게 차례상은 차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절에 모여서요, 그냥 같이 모두 준비한 음식을 간소하게 먹고 여행을 가도 되고 친목을 도모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함께 행복하게 즐기면서 나와 우리 가족을 있게 해준 조상님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그거를 생각하는 것,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추석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과거에는 여자들만 차례상을 준비하는 게 전통적인 유교 모습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오히려 예법을 중시하는 가문에서는요, 남성이 같이, 네, 시장에 가서 같이 장도 보고, 직접 음식도 하고, 직접 차리는 것까지도 모두 주관해서 한다고 합니다. 지금 종택에 가더라도 나이가 있으신 종부, 종손, 어들이 시장에 가는 것부터 그릇을 사는 것까지 모두 함께 하신다고 하네요. 제가 사실 하고 싶은 말은요, 남자가 해, 여자는 쉬어. 여자가 해야지, 남자는 쉬어. 이게 아니라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전혀 힘들지 않는 선에서 명절이라는 좋은 계기로 모여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침묵을 도모하며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우리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